마을 안내라면 맡겨줘요. 부속부속까지 다 알고 있어요. 어딜 가려고요? 현재 디너캔의 저택이라면 모르겠지? 시브리라는 마을에 가려고 해. 그러면 분수 건너편 출구에서 가도록 가시면 돼요. 네, 마을에서 길 잃으면 진짜 지옥이죠. 여기 우리 딸을 모르시나요? 후루리라고 합니다. 항상 좋아하는 봉제 인형을 안고 있어요. 어디까지 놀러가 버린 걸까? 아까 보고 있었잖아. 딸 찾아와야 되나? 딸 찾아올 필요 없나? 찾으러 가볼까? 거기 구멍에 들어가면 위험해요. 마무리 나오는 지하수도로 통하니까. 밀리건 16세는 매우 훌륭한 분이시지. 제멋대로인 귀족을 누르시고 서민을 위해서 선정을 베풀고 계셔. 고마운 일이지. 여기 위는 뭐야? 길이 되게 복잡하게 있네. 나 주고요. 여기는 뭐지? 여긴 바이더스 교회인가? 왕대에 있는 유일한 바이더스 교회다. 나는 교구장을 맡고 있지. 너희들은 상대할 시간 따위는 없어. 빨리 나가. 딸 시간 따위 없대요. 주인공 딸 같은 거 별로 찾을 필요 없지 않나? 어! 의뢰다! 여기다! 안가 무언가 길대야. 아, 의뢰를 신청하는 곳이구나. 의뢰 받은 걸 갖다 해결해주는 데가 아니고 의뢰를 신청하는 데구나. 저기는 이게 의뢰가 없나? 잠깐만, 여기 딸 있었잖아. 다리 있었는데? 네, 못 데려다 주네요. 이러면은 일단은 그냥 진행을 할게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도서관이 있구만. 도서관에서는 2만 권의 정서가 있어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해야만 해요. 라이벌에게는 질 순 없어요. 세근세근. 오, 여자가 잠들어 있다고? 여기는 엘피딘의 지혜가 모두 모여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제법 없는 것도 많아. 열쇠고리가 걸려져 있어서 못 들어간대요. 일단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나가줍시다. 나가서 저기 오른쪽으로 좀 더 가볼까? 지하수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하수로. 이거 그리고 막 아이템 뭐 사피아의 건 막 이런 거 있던 거는 5였나? 책 얻어야 되는 거는 5였었나? 어, 저 사람 이봐 마티, 또 지브리의 편지 배달이야. 그래, 쉴 틈이 없어. 변함없이 성실하단 말이지. 시험 공부도 힘내라고. 아, 알고 있겠지만 말이야, 지브리 가드의 왕국군이 순찰 중이야. 부적으로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알고 있어. 그럼 이만 신뢰할게. 방금 그거 마티시였지? 응, 그런 것 같아. 치브리 마을에 가는 것 같으니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좋겠어. 응, 그게 좋겠어. 자, 이제 맞겠죠? 잠깐! 너희들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치브리 마을이요. 거기서 북쪽 숲으로 와서 치브리 방면 통행 금지야. 참실단에 수색을 하고 있으니까. 참실단? 참실단도 몰라. 너희들 어느 시골에 선 거야? 어, 시골이 뭐 어때서? 저희는 울트마을에서 왔어요. 울트라 그렇다면 모를 수도 있겠네. 최근 잠실단을 자칭하는 도적단이 필진 주변에 출몰하고 있어. 동쪽 지지키 산길 동굴에 녀석들의 아지트가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어. 현재 왕국군이 수색하고 있어서 일반인의 출입은 금지 상태야. 하지만 방금 지나간 사람이 있지 않았나요?
그 기대에 뭔가니까. 뭔가 기대되는 왕가의 보증이 있으니까 지나가도 괜찮아. 불난데 치부리 방면으로 가야 하는데. 바지트 수색은 언제 끝나는 건데? 얼마 안 돼서 뭐라 말은 못해. 어떻게든 지브리에 가고 싶은 거라면 무언가 기대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어. 무언가에게 지브리까지 호의를 받는 거지. 업이 어떻게 하지? 느끼지 않아. 돈도 없고 호의를 받는 건 성격이 안 맞아. 뭐 잘 생각해보라고. 니가 왕도에 왔으니 천천히 구경하는 것도 좋잖아. 일단 지금은 네 못 가네요. 네 뭔가 다른 데서 이벤트를 해야 되나봐요. 저기 업인 왜 그래. 혹시 말이지 우리 무언가가 되는 게 어떨까? 나도 같은 생각을 했어. 무언가가 여러모로 좋은 거 같아. 이대로라면 할아버지 유언을 잃을 수가 없어. 아이멜의 일도 조사해야 되고. 어쨌든 길드에 가보재요. 아까 길드 여기 있었나? 이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제가 오늘 아까 휴대폰에 물 뿌려가지고 액정이 지직거려서 몇 시간 동안 지직거려서 알약 검사하고 디스플레이어 정리하고 휴대폰 껐다가 충전하는데 지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드라이기로 말려봤습니다. 액정이 지직거리는 현상이 바로 사라졌네요. 요즘에는 근데 다 그거 돼서 나오지 않나? 방수 처리돼서 나올 텐데. 방수 처리돼서 옛날 폰 쓰시나 보네요. 말 한번 좋네. 길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나보지? 자, 자자 침착해. 우리는 어떻게든 치브리까지 가야 해서요. 하지만 뭔가 자격이 없으면 나갈 수 없다고 해서. 치브리에 가려는 거야? 필요하다면 길드에 뭔가를 소개해줄게. 그쪽이 더 안전할 거라 봐. 너무 어려? 우리들 길드에 무언가 시프가드 수비의 마무리를 쓰러뜨린 적이 있어요. 파마카게 쓰라고 합니다만. 오, 마티가 말한 협력자라는 게 너희들이야? 그런 거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됐어. 그럼 무언가로 인정되는 거지?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도 길드 규정대로 통과시험은 치러야 돼. 통과시험이요? 무언가로서 적성이 있을지 없을지 세계의 유리로 테스트할 거야. 정식 형태는 아니지만 보스도 나오지. 해볼래? 아이드스 교회 성금 모으기 이래래요. 네, 모금 이래네요. 아이드스 교회로 가줍시다. 아이고 그거 액정 깨지면 진짜 돈 엄청 깨지는데. 저도 액정 한번 밟아가지고 깨진 적 있었거든요. 수리하려고 하니까 20 얼마 나왔더라? 26만원 나왔나? 4만원 나왔나 26만원 나왔나 그랬을 텐데. 길드에서 의뢰를 받아왔습니다. 너희들이 뭔가요? 아직 애들이잖아. 나는 17살, 마을은 18살이야 애들이 아니라고. 어쨌든 애송이라는 건 변함없어. 마이스터도 어리석구만. 애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다니. 그 상자에 성금을 모아하는 거다. 교회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현금이니까 제대로 모아하는 거다. 마을 사람들한테 전부 돌면서 돈을 받아오라는 얘기죠. 그래 빨리 일을 끝내버리자. 자 마을 한 바퀴 싹 돌면서 받아줄게요. 또 교회 선금이나 지난주에도 냈었어. 대체 어떻게 내먹은 거야? 계단에 내려가서 부인한테 받으래요. 이봐 여기서 누가 장사하래는 아니고 이봐 빨리 세금을 내야지. 오케이. 응. 교부장에게 전해줄게. 자 일단 여기 한 군데 받았고요. 네 완전 러시안 캐시네. 너 산가 가지고 장기 뜯기고 싶어? 이렇게 내기 싫으면 빨리 내! 당신 따위! 자기 따위! 뭐야 란스야? 잠깐 뭘 보는 거야? 다른 사람인지 엿보지 마! 그래 그쵸 당신? 맞아 자기. 자 계속해. 당신은 바보 멍청이 똥개. 뭐지? 바보 멍청이 똥개 말비잘. 여기 못 들어가는데? 들어와가지고 기부금 받아줄게요.
오늘 안 된대요. 여기 밑으로 내려와. 자, 이번엔 여기서 돈을 받아줄게요. 어머, 무슨 일이니? 교회 의뢰로 성금을 모으고 있어. 아, 벌써 그런 시기구나. 잠깐 기다려줘. 그래,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돈 넣어줘야지. 이거 성금 모아가지고 다 저한테 주는 거 아니에요? 바이더스님의 은총이 있길래. 여긴 다 교회 사람들인가봐. 보루는 지금 못 가고요. 집에도 내 기부금 내 했다. 어라, 성금함이잖아. 교회 사람은 안 보이는데 뭔가 그때 의뢰예요. 네. 돈 받아주고요. 나 저거 마을에 한 명도 안 보인다고요? 뭔가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거. 네, 저주에 걸리신 거예요. 혹시 최근에 뭐 어디 흉가나 그런 데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다녀와가지고 네, 저주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빨리 가가지고 굿이나 한번 받아보세요. 저주 걸린 거야. 저주 걸린 거 그거. 아니면 네, 급하게 응급처치로 소금이라도 네, 뿌려달라고 하세요. 부모님한테 자기 집에 들어올 때 소금 좀 한번 네, 한번 시원하게 끼얹어주라고 하세요. 저 흉가 갔다 왔을 때 네, 소금 세례 맞았어요. 그런데 갔다 오면 무조건 소금으로 갔다가 한번 샤워해야 된다고 소금 세례 한번 맞은 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주 걸리지 말라고. 제가 근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 뭐냐 로라인데 한 7연패를 했어요. 7연패. 그래가지고 와, 이거 저주 걸렸나 보네 진짜로. 와, 진짜 흉가 갔다 오면 저주 걸린다는 게 사실이었나 보구나 하고. 네,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성금 받아야 되나? 200kg를 뿌려야 된다고요? 이거 아무 손가락이 안 좋은 게 아니고 할 때마다 한 명씩 나가요. 누가 한 명이 나가거나 한 번 죽고 네, 게임 던지거나 막 이런 일이 대부분이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7연패를 했어. 저는 잘했는데. 그래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마구니가 꼈나. 와, 뭐지. 소설을 써본 적이 있는 거냐? 글을 쓰는 것은 즐거운 일이야. 매니저를 피해 있다고? 여검사 사피 이후로 작품의 소재가 떠오르지 않아 주변 환경을 바꿔보며 아이디어가 떠오르길 기다렸지만 결국 담당자에게서 도망쳤다는 건가? 한심한데? 어린 것이 다 안다는 듯이 말하지 마. 글쓰기라고 하는 건 잠깐만 너희들 모험가라고 했었지. 시험 중이 정확히는 모험가 견습이지만요. 과연 뭐라고? 돌포 없는 소년과 금발의 파트너 소꿉 친구 두 명은 기대에 가득 찬 채 모험가의 길을 걷는다. 이건 먹히겠어. 떠올랐다. 뭐야? 응. 창작의 불꽃이 끓어오른다. 마음속 창작의 샘에서 끝없는 물방울이. 그렇다면 오, 지금이다 써야만 해. 뭔가 아이디어가 떠오르셨나요? 좋았어. 창작은 너희들의 모델이야. 네? 이름은 뭐지? 어빈. 여기는 마에. 어빈과 와이드라 기억해두지. 난 자만의 눈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치겠지만 어쩌면 여행 중에 만날 수도 있겠지. 만나게 되면 그때까지 너희들의 모험을 내게 들려줘. 알겠지? 좋은 모험 잔뜩 하라고. 그럼 안녕이다. 제 인덕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요? 뭐야. 성금이야. 오케이, 성금 받았죠? 자, 마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성금 다 모아줍시다. 여기도 성금 받아야 했나? 여기 여관인 것 같은데? 자만해? 이상해! 뭐야, 실례장아.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사람 이름을 평가하지 말아줄래? 나 어빈, 마일입니다. 이름에 대고 있는 거지?
어빈지랑 많이 찍구나. 하여튼 방해하지 말아줘. 선생님은 어디 계신 걸까?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성공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희들 잠깐 부탁이 있는데 아마 이 마을에 있을 듯하지만 작가 같은 사람이 보이면 꼭 나한테 알려줘. 실종된 거였나 그 아이? 어디 어디야 어디 있었지? 저쪽 창고에 있었는데요. 알겠어, 창고라는 말이지. 하지만 이미 가버렸어. 에?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뭔가 혼자서 투덜거리더니 그 후로 어디론가 가버렸어. 서쪽으로 달려갔으니까 필딩이 없다. 보른으로 간 것이 아닐까요? 나 또 놓쳐버리다니 분하다. 뭐 됐어, 다음에는 잡고 말겠어. 보른으로 간다고 했지? 에 아마도요. 고마워, 수고했어. 너희들과는 어디선가 또다시 만날 것만 같아. 다음에 또 만나. 안녕. 네, 쿠키 수금을 받으러 다니는 주인공들입니다. 야 돈 내놔! 돈 내놔! 좋아, 잠깐만 수고해. 빨리 무언가 됐으면 좋겠구만. 너도 돈 내놔! 너도 돈 내놓으란 말이야! 바이두스를 믿지 않는다고? 오케이. 너도 돈 내놔! 잠깐! 야! 돈 뜯겼어! 어떡해! 아니 직접 20원 뜯겼어. 와, 완전 고단수인데? 20원 뜯겼어요. 와, 이 때문에 왔습니다. 바이두스 교회 성금 부탁드립니다. 기부했대요. 20원 뜯겼네. 다음엔 쇼핑하러 와. 네, 오늘은 감사했습니다. 뭔가 분한데? 말 보고 자꾸 꽃미남이래요. 자, 피디한테 가가지고, 아 파디구나, 파디한테 가서 네 모금을 해달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다가 놓고 이제 다 모은 거 같은데? 이제 성금 다 모은 거 아닌가요? 더 모아야 되나? 뭐 지하에도 있었나? 아 여기 지하. 그래, 저 밑에 사람 있구나. 저기 있는 사람한테 말해가지고 달라고 해. 얌마! 돈 내놔. 아 얘는 얘는 못 받네요 얘한테는. 모든 사람들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나봐요. 네,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도록 합시다. 다른 거 16컬러가 넘는 어빈을 보니 너무 어색하다고요? 돈을 안 가지고 있어? 누가 돈 안 내고 여기서 돌아다니래! 이거 야래야래다세. 내가 안되겠구만. 이 마을에서 쫓겨나고 싶은거야? 자, 성금 다 모았나? 뭐야 겨우 이게 다야? 성금이라는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헌금이야. 개헌 피지 말고 좀더 모아와. 아니 씨, 야 이정도 모아면 됐잖아. 얼마나 더 모아오라고. 얘한테는 못 얻어오죠? 네. 쿠키를 좀 더 모아란 말이야! 이런 진짜!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돈 내놔. 야, 너도 돈 내놔. 야, 지하에도 누구 있냐? 아, 네, 표동천이 안녕하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관심 있습니다. 병인가요? 아니요, 관심 있을 수도 있죠. 네. 어린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감정을 느끼면은, 네,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네, 좋아한다는 감정이 있는 거면은 네, 문제는 아니에요. 양말에 냄새 나는 건 당연하지. 자기 양말에 좋은 냄새라도 나는 줄 알아? 당신보다 나아요. 두 분 다 진정하세요. 문제가 되는 것은 냄새 나는 양말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가사 분담에 대한 시끄러워. 어라 띠용. 아야 뭐 뭐야. 어라 어빈과 와일군이잖아.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됐구나. 축하해. 덕분이야. 너 마티씨는 뭐하고 있었어? 치브리 마을로 가는 것을 봤는데 편지만 배달하는 의뢰였거든. 곧바로 돌아와서 새 의뢰를 받은 거지. 물론이지. 모처럼 만나는데 일하는 중이라 미안하네. 너희들 당분간에 왕도에 있는 거지. 이 일이 끝나면 밥이라도 먹자. 이 집에서 성금을 받는 건 무리겠지. 어쩔 수 없지. 맞겠어요? 취향은 인정하지만 범죄는 저지르지 말아라. 요즘 문제가 요즘 아이들에게도 말을 잘 못 건다는 거예요. 하나 둘 서희 너구리. 이건 공작목 저건 백작목. 오래 일하셨어요. 성금을 모았어요. 아 거기 선반에 넣어두게. 알겠어요. 이걸로 된 거죠? 저기 뭔가 잊은 거라도 있나? 그게 알았어. 로제 말인 거지. 걱정하지마. 보스는 길들을 통해 지불할 테니 이모는 바쁘니까 빨리 나가줘. 잠깐 기다려. 지금까지 참았지만 말 좀 해야겠어. 우리 귀찮은 일을 맡아줬다고 수고했다는 한마디 정도 해줘도 괜찮잖아. 마시! 너는 안전에 대고 짓거리는 거야! 잠깐 어빈! 교구장님 죄송합니다. 이 친구가 조금 지쳐있어서. 이 버르장머리 버르장 없는 놈은 뭐야! 길드가 이런 놈을 파견하다니. 무례한 놈이 누군데? 그러고도 성직자야? 부탁이니까 그만해. 죄송합니다.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친구는 잘 타이를 테니 앞으로도 길드를 이용해주세요. 이용.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한다고요? 상관없을 거예요. 저는 의스대는 녀석한테 지금 시험 중인 거 잊었어? 길드 항의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시험에 떨어지면 뭔가가 될 수 없다고. 어빈의 기분도 알겠지만 말이야. 우리에게 아이메를 찾는다는 중요한 목표가 있잖아. 그걸 위해서 뭔가 자격이 필요해. 싫은 일이 있더라도 넘어갈 줄 알아야지. 미안해. 알아서 다행이야. 게다가 나도 실은 저 사람의 태도에 화가 났었어. 그런데 어빈이 화를 내서 통쾌했어. 길드로 돌아가자. 네, 길드로 돌아가서 퀘스트 완료했다고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거 했다. 첫 일의 소감이 어때? 엄청났어. 실컷 걸어다니며 불평이나 듣기나 하고. 그 교구장은 평판이 나쁜 인물이니까 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소문도 있고 너희가 기분 나빠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이봐 알고 있으면서 의뢰를 맡긴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했잖아. 이번 일 의뢰를 통해 인내력을 시험해본 거야. 세상에는 불합리한 일도 많아. 때로는 참는 것도 하나의 일이지.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합격으로 해줄게. 받아도 괜찮아요? 당연하지. 시험이라 해도 의뢰니까. 그럼 다음 시험은 훌쩍훌쩍. 뭐야 이 소리는. 훌쩍우왕 훌쩍.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방방이가 방방이가 방방이? 아까 곰이죠 곰인형. 귀여워하고 있던 곰인형이에요. 자 눈물뚝. 그게 방방이가 으앙. 이거 왠지 으앙. 괜찮아. 후루리라 했지. 오빠들에게 얘기해봐. 방방이가 어떻게 된 거야? 훌쩍. 그게 방방하고 다리 위에서 놀았어.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방방이가 강해 하천에 빠진 건가? 귀찮게 됐건 아마 지하수도까지 흘러갔겠지. 찾아내는 건 어려울지도 몰라. 으앙. 으아 울지 마. 이봐 너무하잖아. 겨우 인형이라 하더라도 꼬마에게 보물이든 다름없다고. 응 방방은 내 친구야. 으앙. 아 알았어. 부탁이야. 울지 말아줘. 저기 마일 어때? 어빈이 그렇게 말할 줄 알고 있었어. 나도 찬성이니까 걱정 마. 저기 홀은 오빠들이 방방에 구해줄게. 정말? 응 걱정 마. 이봐 걔들을 통하지 않고 의뢰를 받는 건 안 돼. 일하려는 게 아니에요. 의뢰인에게 로제를 받는 대신에 성공을 보증하는 것이 걔들의 역할이야. 지하수도에는 꽤 강한 마무리도 나오니 너희들에게 함부로 맡길 수도 없어. 반푼짜리들한테 맡길 수 없대요. 최고의 인내심 키우고 왕무방송 끝까지 시청하기. 아무도 방방이 같은 존재가 있겠지? 방방이 같은 존재요? 여러분들 모두가 제 방방이 같은 존재입니다.
방방이가 왜 이렇게 많아? 봉제인형 수색 의뢰를 맡기지. 두 번째 인정시험도 겸안이 확실하게 해야 돼. 동쪽 계단에 내려가면 된다고? 오케이, 알았어. 방디기 방방. 자, 그렇다면 이제 지하수로로 가서 방방이를 찾으러 갑시다. 지하수로 적들 셀려나? 네, 신형 점포 한글판 있어요. 얼마 전에 한글화 됐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 신형 점포 한글화 됐습니다. 근데 아직 약간 내 완벽하게 된 게 아니어가지고 그런지 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보이긴 해요. 잠깐만. 쇼서드랑 부메랑이구나. 롱부메랑 같은 거 하나 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경직은, 네, 제가 경직이 걸리는 거예요. 적이 경직이 걸리는 거예요. 학교가나 집에 있으나 처박기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요? 제가 경직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적이 경직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뭐야 이거? 네, 경직이 높다 공속이 느린 건지 이게 되게 애매하게 그 뭐냐 번역을 해놨네. 알베르 까미니 안녕하세요. 적이 경직이 걸려가지고 그거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네. 차크람을 하나 사줍시다. 차크람. 라이트 쉴드도 하나 사주고요. 분배랑 팔아주고요. 방구는 뭐야, 방구? 방구로 돼 있네? 마법방어 효과가 너무 쓸거니까. 여기죠, 여기? 지하수로? 여기 세이브. 자, 이제 좀 적을 상대해볼까요? 아, 완벽해. 기다려 주십시오. 뭐야? 뭐야? 누가 불렀지?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어. 어, 뮤즈다. 정말이지, 기다리라고 말해서 기다리는 바보가 있을까 봐. 어디에 가시는 거지? 멀리 가셨나? 와, 어쩐다. 생각보다 끈질기네. 그래도 그리 간단히 잡힐까 보냐? 뭐야? 오호호. 띠용. 무례한 건 뭐 하는 거야? 아, 무례한 건 그쪽이야. 달려서 부딪힌 건 그쪽이잖아. 이런 서민은 어디 눈 뜨고 보는 거야? 그, 깔깔 대면서 달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된 거잖아. 뭐, 뭐라고? 뭐? 정말 둘 다 진정해. 내 이름은 마에, 이쪽은 어빈이라 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러네. 원래 서빙가는 통성명 안 하지만 먼저 말을 했으니 나도 해야겠지. 난 뮤즈라고 불러줘. 네, 반자동이에요, 반자동. 어이, 고치다! 아시아 토다소! 고치다소! 난처하네. 너희들, 오늘의 일은 이걸로 용서하겠지만, 앞으로는 똑바로 보고 다녀. 가버렸다. 뭔가 굉장한 여자네. 말하는 걸로 보면 집안의 공주님 같아. 뭐 하자는 거야? 사람을 서민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여서 혼자서 괜찮을까? 출구 쪽으로 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우리도 슬슬 임무를 마쳐야겠어. 돌아다닙시다. 일러스트 보여드릴까요? 이거 근데 어디서? 이트 슬래시. 이런 식으로 떠요. 필살기를 쓰면 뜹니다. 와우. 네, 영웅전설 일본 게임이요. 최근에 한글화 된거예요. 최근에. 어, 여깄다. 이게 방방이구나. 어비는 방방을 주웠다. 꽤 더러워졌는걸. 실망할지도 모르겠어. 씻으면 괜찮을거야. 그 아이 소중한 친구니까 돌아가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것도 그러네. 어서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막 보스랑 만나는거 아냐? 이거 왜 지금 못 쓰지? 더러워진 거 가져왔는데 무참히 버리면 꿀잼. 설마 버리겠어요? 네, 방방이 곰이에요, 곰. 튼튼한 열쇠가 잠겨져 있다. 저쪽으로는 지금 못 들어가고요. 일단은 방방이 얻었으니까 돌아가야겠죠? 방방이 얻었으니까 돌아갑시다. 회복 한번 시켜주고. MP가 별로 안 달아가지고 그닥 네, 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네요. 이 게임에서 지금 신영웅전설은 여관 가가지고 잘 필요가 없는 게임인 것 같아요. 방방해 줍시다. 방방해 하니까 킁킁이 생각난다고요? 킁킁이야. 마치 조자룡이 유선을 힘들게 데려왔는데 유비가 내팽개치는 것처럼 무참하게. 자, 방방해 줍시다. 와, 방방! 와, 얘 도는 거 봐봐. 와. 아사다 마법급인데? 많이 더러워졌지만 씻겨주면 괜찮아. 오빠들 정말로 고마워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소중한 친구니까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 네, 잘됐어 방방. 자, 집에 돌아가자. 방방! 신세가 많았습니다. 수고했어. 여기 보수.
고마워요. 근데 길드에는 정말로 여러가지 의뢰가 오는군요.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왕가의 언저를 받아 설립된 조직이니까. 주민의 의뢰는 사소한 것이라도 가능한 한 받으려고 하는 신조가 있어. 무언가가 되면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돼. 과연 알겠어. 이걸로 두 번째 시험도 끝났네요. 마지막 시험은 어떤 거죠?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규정에 의해 시험의 마지막 길드의 모험과 동행해야만 해. 감독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우리가 마티씨한테 가볼게. 그쪽 일이 끝나면 같이 오면 되니까. 좋아,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자, 마티한테 가가지고 그 아까 전에 싸우는 부부들 해결해줘야겠죠? 부부 싸우는 거, 부부 싸움 하는 거 해결해줍시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작은 오해가 있어서 시끄러! 어라, 띠용. 죄송합니다. 어이쿠, 너희였구나. 의뢰는 아직 안 끝났나요? 그렇다니까, 뭔 말을 할 수가 없어. 어떻게든 화해시켜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싸우게 된 건가요? 그게 아무래도 남편분이 아내분의 생일을 잊어버린 게 원인인 것 같아. 잘못할 만, 잘못할 만 했네. 네, 잘못한 짓을 했네. 말싸움하다 꼬이고 꼬여서는 그렇군. 잠깐만요. 뭐야? 어쩔 셈이지? 마의 녀석? 아내 생일을 잊어버렸나봐요. 감사합니다! 도구점에서 왔어요! 주문하신 물건이 왔습니다. 뭐야, 주문 같은 건 안 했어! 바깥분께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자, 받으세요. 어머, 이건? 또 죄송합니다. 이 꽃이 올해는 피는 게 늦어져서 배달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당신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구나. 아니 그게 저기 그랬던 거야. 자기를 깜짝 놀래켜주려고 생각했지. 실례하겠습니다. 와, 마의 개똑똑. 와, 진짜 왕똑똑. 네, 졸똑인데 거의 네 저하고 비슷한 네 그 비공식 멘사회원 정도의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있네요. 맞다, 꽃말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찡긋. 잊지 마세요. 당신 자기야. 마의 설정상 이케맨인데 목소리 너무 방정맞은 거 아니냐고요? 밑에 와무님이 한계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무님 회사 지불이 한 번만 해주세요. 더빙 너무 잘하신다. 아, 여 미키 와무짱 이사 지불이 척. 나온 대로 바란 거야. 그런 대로 분위기는 괜찮았지?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하지만 이번엔 마의군의 실적이네. 길드의 보수는 뭐 전부 그대로 줄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보다 마티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 로즈의 의회라면 뭐든지 들어줄게. 실은 시험에 대해 얘기를 했죠. 바쁠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너희들에게 담례할 찬스인걸. 바로 길드에 가자. 자, 길드에 가기 전에 허니! 달링! 사랑해! 란스 사랑해요! 네, 척이 가장 중요하죠. 여, 마티! 부부싸움 중지는 끝난 건가? 끝났지만 여기 마이씨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거야.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보수는 받아줘. 보석 최고에서 마술 퇴치를 맡아주겠어? 보석 최고에서? 그런 곳에 마무리 나오는 거야? 일은 모르겠지만 일을 못해서 광부들도 곤란해하고 있었어. 광맥은 나라의 재원이기도 하니 내버려둘 순 없겠네. 어빈 마야, 꽤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 원하는 바야, 일은 어려운 쪽에 보람이 있으니까. 그럼 결정됐군. 권투를 빌겠어. 자, 이제 네, 그 뭐냐, 보석 최고위소로 가야 된대요. 아까 전에 네 필리 왕도 오는 길에 있었죠. 마티 지금 못 끼고 있냐? 어, 마티도 검 끼고 있네. 크로스워드 퀘스트한 거. 와, 뭐야? 똥만 끼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영웅전설 4에서는 동료가 강제가 되고 그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헤어지기 전에 아이템을 다 빼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헤어지기 전에 아이템을 싹 다 빼가지고 제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장비를 전부 다 뺏어놔야겠죠? 의뢰 끝나고 돌아올 때쯤에 이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가 보네 완전히. 오케이, 어빈하고 마이라고 레벨업 했죠. 마틴 레벨이 낮네지네. 그지, 마법 쓰면은, 마법 쓰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 전투하는데. 시간이, 네, 배가 돼버리네. 그냥, 네, 접해가지고 잡아줄게요. 접거든요. 그니까, 1이 남네. 자, 여기서 위로 가면 보석 최고의소죠? 일단 들어가기 전에 레어 어비는 무기 대신에 방패를 좋은 걸로 사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몸빵을 잘 해줄 거라 믿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크로노요? 크로노를 만들자니. 에이티 블레이크는 뭐야? 잘 피하는데 생각보다? 마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네, 원거리 공격이니까 좀 딜 센 걸 껴줘가지고 멀리서 딜을 많이 넣을 수 있게끔 네, 좋은 무기를 하나 사줬어요. 어디로 가야 하오? 나는 숙제할 것이오. 어? 여기 들어왔던 입구인데? 아, 재밌을 것 같아서요. 미키 와무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무님 너무 좋아요. 와무님 방송 보면 하루 피로가다 풀려요. 사랑해요. 아, 네, 미키 아무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할게요. 오이지. 보스 음악이 어땠더라? 보스
했는지는 막 잘 기억이 안 나. 좀 괜찮게 리메이크 됐으려나 모르겠네. 아 근데 채팅 알바비 얼만가요? 네? 채팅 알바비 없는데요? 채팅 알바가 없습니다. 왜요? 죽겠다 죽겠어. 마치 왜 이렇게 약해? 자 여러분들 장비 해제해주고 마티한테 오드쉴드 주고요. 오드쉴드 주고 매직에서 미키 와무님이 한 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와무님 투표하셨나? 와무를 국회로 와무 좋아하는 섹스. 아 저 네 아직 투표 안 했어요. 여기가 최고수소구나. 너희들은 뭐야? 길드에서 파견되었어. 오 무언가인가 자라주었어. 그래서 안쪽은 어때? 붉은 껍질을 마수가 꽤 있어. 이래서야 갈 수가 없어. 우리에게 맡겨줘. 전부 퇴치할 테니 믿음직한데 도움이 되겠어. 자 들어와서 죽여버리도록 합시다. 자이니치라 투표권이 없다고요? 그거 아닌데요. 여러분들은 네 투표하셨어요? 사전투표 하셨나? 아 그래요? 이거 홍보 한번 하면 되겠다. 야 이거 내가 진짜 조정해줘야겠다. 되게 위험한데? 어 피했어 피했어. 와 다행이다. 뭐 하는 거야? 네, 영웅전설 1, 2, 3, 4, 5, 6까지 네, 그걸로 했었어요. 방송을 했었어요. 마티 너무 약한데? 딜이 너무 약한데요? 아, 딜이래. 저 방어력이 너무 낮은데? 와 대시 쓰니까 엄청 빨라지는데? 움직이는 속도가?
빨리 와서 도와줘. 전투가 생각보다 네 쫄깃한데요? 생각보다 네 만만치가 않네. 템을 안 사줘서 그런가? 일단 다 잡았고요. 싸우고 나면 항상 회복을 해줘야겠죠? 일단 여기 있는 적들 전부 소탕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리도록 합시다. 네, 이제 여기도 있고. 지금 자동 전투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번엔 자동 전투. 너무 피가 많이 나네. 도망가 도망가. 야 그거 거기로 하면 어떡해. 아 보스전 말고는 수동을 안 해줘도 된다고요? 수동을 안 하면 죽게 생겼는데 애들? 근데? 생각보다 적들이 센데요? 여기? 자동으로 그냥 돌리려고 했더니 적들이 좀 세네? 어이 말소리가 나. 여자 혼자서 맞서다니 누님께 좋은 근성인걸. 아니 이 누님 가까이서 보니까 꽤 몸매가 괜찮은데 각오는 되겠지. 진박이 짝이 없는 대사야. 얼굴도 못생긴 데다가 머리까지 나쁘네. 너희들의 상대는 나 혼자서 충분하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덤벼. 이게 이제 말 다 했어. 원래 뮤지시잖아. 왜 이런 곳에. 지하수 때부터 신출귀몰하는 여자구만. 너희들 아는 사이야? 그럼 어서 구해줘야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구해줘야 하나? 난 이모다다! 기싸봐라! 너희들은 어빈? 마일이라 했지? 어째서 이런 곳에 있어? 이건 이쪽에 할 말이야. 위급해 보이니 도와줄 뿐이야. 좀 쓸데없기는? 식쇼! 인나! 아이 저로 코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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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붙어봅시다. 이거는 앞으로 나가서 일단 공격해주고요. 슬로우 걸 필요 없을 것 같고. 잠깐만 얘 공격해주고. 살라멘더 소환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에이리언 어니언 슬라이서! 팔짝! 오! 이렇게 때려주고.
바로 바로. 전력전 해주고요. 에이리언 라브린스로 공격을 해줍시다. 와, 안 죽는다고? 한 번 더 써. 일단 두 마리 잡을 것 같고요. 되게 쉬운데? 생각보다? 마법 없으니까 금방금방 잡네요. 근데? 그냥 공격해서 죽여버려 그냥. 아니 그리고 이거 근데 내 정령 소환해놓으면은 못 움직이네? 루즈가? 젠장! 치자! 이런 녀석들한테 얽힐 때가 다 아니야. 파티마에게 전해. 내가 반드시 잡겠다고. 지금 녀석들 뭐야, 도적 같긴 했는데. 녀석들은 샴실단이야. 그 악면 높은 샴실단? 시지키 산 쪽에 있다고 들었는데. 국가의 재원인 채굴소를 훔치기 위해서지. 마술을 풀어놓은 것도 녀석들이야. 생각한 대로 도망치는군. 이건 단순한 마술 퇴치가 아니잖아. 마이스터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겠어. 너희들 무언가야? 과연 온 것도 납득이 되네. 마음에 들었어.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겠어. 어? 뭐라고? 어머, 그렇게나 기뻐할 줄이야. 누가 기뻐했다는 거야? 마음대로 결정하고 사용하지 않아도 돼. 내 정령 마법은 든든하니까. 삼실단이 푸른 마술 따위는 눈 깜짝할 새에 때려 눕혀줄게. 저게 뮤지시라고 했어? 궤도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 그래? 하나만 입구에서 기다려주지 않겠어? 마스나 퇴치해. 네네. 어쩔 수 없지. 뮤즈가 파티에 들어왔대요. 오케이, 좋아. 우리 뮤즈짱 한번 볼까요? 파워엠블럼 끼고 있네. 공격력 올라가. 그래도 역시 스피드가 더 좋아요. 어비는 스피드가 빨라야지 앞에서 몸빵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보다 이렇게 해주고. 아니 이걸 피하다니. 와 뭐야, 딜 왜 이렇게 세. 상성 마취소 공격하니까 딜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생겼다. 남아있는 잔챙이들 다 처리를 해야겠죠? 어 여기 아이씨 났다. 200로제를 얻었다. 어비는 레더부츠를 얻었다. 레더부츠? 레더부츠 볼까? 실버앵크 이거 갖다 버려주고 레더부츠를. 아니 파인블럼. 아, 그냥 이렇게 껴도 되겠다. 실버부츠 지금 낄만한 애가 없네요. 아 뭐냐, 레더부츠 낄만한 애가 없네. 끼면 되겠다.